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저점을 45.20에서 지금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 라인들을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껐는데, 하나, 둘, 셋이 깨졌죠, 지금. 그러면 다시 반등해도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이렇게 시도가 나왔었는데, 적어도 이런 지점에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크게 깨다 보니까 반등해도 다시 넥라인이라 그랬죠. 이런 라인이 넥라인인데, 46.39 라인이 넥라인이거든요. 주식 기초 강의에 돌려보시면 그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라인을 깨버리면 다시 반등할 때 다시 여기서 밀린다고 그랬습니다. 여지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상당 뭐 크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지만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위에서는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콜, 그러니까 매수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저항이 많거든요. 매도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부위에서 제가 20일 중심권에서 제가 매도로 접근을 했는데요. 좀 짧게 끊은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반대 역추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몸좀 풀려고 들어갔는데 뭐 추세 확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좁은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서 음봉이 떨어졌는데 열틱도 제대로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음봉이 좀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대략 46.27이잖아요. 45.77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대략 50 빠졌거든요. 0.50. 50틱 빠졌으니까 25틱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생각하시면 46.00 라인 정도가 저항권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평선 21선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거 다 내려오고요. 완전 역배열로 전환되거든요. 자, 역배열 전환 처음 전환되고 반등해서나 헤딩하고 그냥 쭉 밀려버렸죠.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포인트 정도에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포인트. 그리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모양이 중요한 겁니다. 세게 그냥 다이렉트로 도달하면 이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는 한 단계 더 위에 저항해서 매도 포인트를 노려라. 이것도 하나 팁이 되겠습니다. 매매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반등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기서 신규 매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수익 들고 가다가 반등 세게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반등할 때는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반등시 저항대도 보시면 이렇게 45.97 라인이 38.2, 46.032 50%, 618 지점이 46.09 라인이거든요. 이쪽에 가면 다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만, 매수 방향은 제가 그냥 필터링 하는 겁니다. 매도 팔자 주문,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 체결되었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지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취소 확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